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냐면요, 카본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카본힐이 로드에 장착되는 순간 정말 날개를 다는 것일까, 아니면 몇 주간의 체감을 한 후에는 성능에 큰 변화가 없고 알루 3대장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면 정말 많은 글들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정도의 그 커뮤니티들을 확인하면서 소비자분들에게 큰 카본힐의 이슈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크게 몇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일단 카본힐이냐 알루힐이냐 이렇게 나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카본힐을 사용하면 열변형 이렇게 두 번째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카본힐을 사용한다고 해서 성능, 그러니까 내 아이의 평속이나 자전거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전거의 능력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 답을 확실히 내리지는 못했는데 저희 옥자네 집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매장에서도 트랙 본트랙어 에월루스 카본힐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뉴 핀타르 휠셋이, 슈퍼팀에서 나온 뉴 핀타르 휠셋이 아주 핫하게 지금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보면 뉴 핀타르 휠셋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과 뭐 성능, 재원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리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은 한번 그 잘 올려놓으신 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왜 카본힐을 써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옥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카본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일단 순서대로 가진 않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이제 커뮤니티 유저분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자출사에 올리신 거예요. 알루 클린처 번들빌 쓰다가 유튜버의 카본힐 추천 보고 타이어까지 똑같이 구매해서 달려봤는데 정말 체감이 장난 아니네요. 자전거는 엔진이라는 말이 옛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본힐을 쓰신 소감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카본힐을 구매하시고 아직 얼마 안 타셨던 거겠죠? 이제 카본힐을 사면은 충분히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은 100% 있습니다. 타자마자 우와, 자전거 되게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본힐을 꾸준히 사용하셨던 형님들께서 밑에 댓글을 쭉 다셨는데 정말 촌철의 살인입니다. 설마요, 자전거는 엔진이 맞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전거는 엔진이죠. 이런 형님들의 댓글이 달렸고요.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댓글을 다신 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전거의 절반이 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항속, 어필 유리하고 특히 승차감은 압권.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글을 써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출사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이제 형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가는 도싸에 가서도 글을 이제 쭉 읽어봤는데, 어찌됐든 자전거에서 카본힐로 변경됐을 때 장점은 확실히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카본힐로 바꾸면 승차감이 확실히 좋아지고요, 항속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이제 가격대가 높잖아요. 카본힐이라면 거의 뭐 최소 1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1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자전거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정도의 가성비가 있는 업그레이드냐 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한 6대4에서 7대3 정도로 부정적인 면이 많았어요. 업그레이드는 확실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업그레이드는 아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열변형이었거든요. 열변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본힐은 열변형이 와요. 오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정말 열변형 없이 탈 수 있고 아니면은 또 타자마자 열변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제 형님들의 말씀을 보니까 열변형은 충분히 관리를 해준다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열변형은 무조건 온다, 불안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옥자에서 내린 결론은 열변형이 무조건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열병은 형은 온다는 가정을 하고 AS가 확실히 되느냐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열변형이 오지 않고 타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열변형 왔습니다. 근데 내가 중국에서 중국산으로 샀어요. 아니면은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피를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카본힐을 날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경우에 처하셨던 분이라면 카본힐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죠. 카본힐을 믿고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숙자네 집에서 추천을 드리는 것은 매장을 믿고 그 부품을 믿고 열변형이 왔을 때 충분한 AS가 되는 모델을 구매하십시오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형님들께서 하시는 댓글 중에 어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본힐은 피해주시는 게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필을 하시고요 다운힐을 걸어서 내려오세요. 걸어서 내려오시면은 충분히 올라갈 때 체력 많이 쓰시고 내려올 때 천천히 걸어서 내려오시면은 요즘에 하루에 만보 걷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걸으면은 운동도 많이 되고 농담이고요. 내려올 때 다운힐을 할 때 브레이크를 심하게 잡게 되면 카본이라는 소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찰열이. 그리고 진짜 심하신 분은 화상을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조심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카본힐은 감성이다, 감성으로 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감성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감성 찾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맞고 틀리고는 없는 거고 내가 정말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써보는 것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써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이제 카본힐과 알로이힐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관리가 편하다, 알로이힐은 관리가 편하다, 그리고 오히려 알루가 좀 더 빨리 달렸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평지에서 항소공 카본님이 최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힐의 경우에는 알로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림의 폭이 있잖아요. 35mm 짜리도 있고 50mm 짜리도 있고 이렇게 림의 폭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측풍이 세게 불면 50mm는 약간의 그 꿀렁임? 이게 바람을 맞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영상 사진 중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하늘 서 계시는데 바람이 많이 보니까 자전거가 막 태극기처럼 휘날리더라고요. 자전거가 상당히 가벼웠던 모델이긴 한데 그런 것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은 35mm 정도 쓰시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예요. 그 정도 보완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카본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죠. 거의 카본힐이 앞뒤로 했을 때 스프라켓 빼고요 한 1600 뭐 이 정도가 평균 아니겠습니까? 1500, 1600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무게 차이도 확실히 나는 거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카본힐이냐 알루미늄힐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긴 좋습니다. 아 진짜 뭐라는 거야. 그리고 또 카본힐과 알루힐의 차이를 말씀하실 때 저는 딱 오 이 비유 정말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는 야 듀라이스랑 105랑 뭐가 그렇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듀라이스랑 105랑 겉에서 봤을 때 둘 다 11단인데 자전거에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나의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수가 똑같은데 뭘 도와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듀라도 써보고 105도 써보신 분이라면 듀라가 어떻게 좋은지 알고 계시죠? 전동식이랑 기계식이랑 써보지 않은 전에는 야 똑같이 변속하는데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달라? 하지만 써보시면 알고 계시죠?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성능은 나의 근지구력과 나의 엔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전거는 엔진과 근지구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근력도 아니고 근지구력이 중요해요. 근력의 지구력. 자전거는 한번 타면 오래 타잖아요. 경륜 선수들이야 빨리 타니까 허벅지가 이만한데 사이클 선수들 보세요. 허벅지 이만한 타면 자전거 못 탑니다. 마르신 분들이 잘 타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과 근지구력이 중요하지만 뒷받침 해주는 휠이 좋아진다면 구름성도 좋아지고 나에게 전해오는 피로도도 좋아져서 피로도가 줄어들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너무 뒤죽박죽 얘기해서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저는 약간의 호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카본힐과 알루힐에서 어쨌든 휠이 카본으로 바뀌는 순간 뭐 열변형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역할은 분명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있겠습니다. 펄치 튜닝은 절대 아니에요. 감성은 감성 튜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감성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본이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총알은 준비되어 있다면 질러보세요. 후회 안 하실 AS 꼭 잘 되는 걸로. 저희 매장에서도 두 가지 휠셋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올로스 휠과 본트레거 에올로스 휠, 슈퍼팀 뉴 핀타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